한국 종합의 30여 년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끝없는 열정의 시간이었고 한국 종합은 대한민국 건축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바른 사명감을 지닌 전문가 그룹 한국 종합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979년 작은 맥박으로 태동한 한국 종합은 교통, 공공, 도시계획, 레저 휴양, 상업 주거시설까지 전문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 1997년 건축의 또 하나의 영역인 감리 부분에까지 사업을 확장, 종합전문 감리회사로 상장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종합은 건축이 해결해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은 대한민국 1등 건축설계 사무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을 리드하고 삶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디자인 그룹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종합의 디자인은 남들과 다릅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담아낸 건축물,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연과 생태를 고민하는 디자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미래를 생각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은 사람이 다릅니다. 고객의 꿈을 담아내기 위해 고객의 사소한 의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전략기획본부는 수십, 수백 번이라도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기획안을 도출시키는 한국종합의 브레인입니다. 작성된 기획안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설계사업본부는 경제성과 디자인을 고려해 최적의 설계를 창출해내는 한국종합의 감성 충만한 마음입니다. CM사업본부는 품질, 원가, 안전, 공정관리를 통해 설계안이 최상의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한국종합의 손과 발입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설계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며 최고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구현해내고 있는 해외사업본부는 한국종합의 날개입니다. 기획에서 설계, 감리, CM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드림팀. 한국종합은 고객에게 최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3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통, 상업, 주거, 업무, 레저, 도시계획까지 건축의 전방위를 아우르는 한국종합의 디자인 능력은 수많은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내외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 개인, 해외까지 폭넓은 고객층으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온 한국종합은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까지 디자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건축물을 지향하면서도 그 나라의 지역성과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설계의 기본 컨셉으로 삼아 각 나라에서 사랑받는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국종합만의 고유한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들의 변화와 실천, 즐겁고 유쾌한 직장 생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한국종합만의 기업 문화, 그 중심에 SCM이 있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교육하며 변화하고 스스로 실천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SCM은 한 달에 두 번씩 각 사업본부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비전, 네트워크, 취미, 때로는 개인의 고민까지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SCM에서 토의되고 직원들은 이곳에서 결정된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개인과 회사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비전과 팀의 비전을 함께 정하고 동시에 실천하는 비전보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가족 사진 콘테스트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직원들의 건강과 취미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동호회 운영.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회사 만들기, 칭찬 릴레이, 감사일기 쓰기. 매달 세 번째 월요일은 직원 생일 축하 파티의 날, 세월아 행사. 책 읽는 디자이너가 성장한다. 월 2회 독서 클럽과 사내 독서실 운영. 후회 없는 하루가 모여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든다. 월달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5년 후에 자화상 발표하기 등 직원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행복해지며 존중받는 회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감성과 최적의 기술, 최선의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한국종합.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고객이 먼저 찾는 회사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연구시설. 한국종합이 추구하는 교육연구시설은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 퓨처게이트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한 자연환경 속에서 과거의 지혜를 탐독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나눔으로써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런 교육연구시설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물과 지형, 생태를 살리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유기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 구축과 각 건축물의 기능을 최적화한 맞춤형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 지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자연과 호흡하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삼천리 기술연구소.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도록 건물 중정을 비워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 광명시 중앙도서관. 건물 자체가 또 하나의 제주가 되도록 제주의 천연석과 나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딩으로 설계한 제주국립기상연구소. 나무인지 건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자체가 자연 그대로인 건축물, 이천 환경생태학습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 나주 전파연구소는 우주를 개척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어느 행성의 건축물의 모양을 상상하며 설계하였습니다. 업무시설. 한국종합은 스마트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국종합은 공공업무시설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신뢰와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업무 효율과 근무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상 설계 당선작인 부평광역우체국. 우정사업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한 후 저탄소 녹색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한 생태정보 공간으로 탄생한 우정사업정보센터. 또한 안산벤처센터는 기존 건물과의 조화와 차별화에 성공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저 휴양시설. 한국종합이 만드는 레저 휴양시설에는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종합의 복합 레저 및 휴양시설은 지구촌 누구에게나 최상의 편안함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드림 스페이스입니다. 물과 불, 바람과 파란 파도, 자연을 담은 디자인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에 각 건축물마다 저마다의 스토리텔링을 담아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 미에 한국의 멋을 접목시켜 동양의 선을 구현해
독특한 인면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중국 하북성 당산시 동방호텔. 바다 위에 떠있는 아담한 섬. 그 섬으로 떨어지는 별들을 형상화한 아주 특별한 호텔, 미국 사이판 카지노 호텔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살리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계란 모양의 섬 미국령 괌 투문베이 쇼핑 컨도미니엄은 자연 환경의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으로 작업했습니다. 현지의 석재를 사용하여 커다란 야자수를 견고하게 장식하여 놀이터와 쉼터로 활용하고 그 위에 섬의 계란 모양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작은 둥지를 차곡차곡 얹힌 계란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현재 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둥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10대 해변으로 손꼽히는 베트남 붕타우 해변에 세계적인 리조트 호텔을 디자인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해변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길어서도 안 된다. 집으로 지붕을 얹은 크고 작은 집들을 인위적이지 않게 안치고 그 안에 작은 바다를 옮겨놓았더니 파란 바다와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호텔이 되었습니다. 변산반도 채석강 근처 자그마한 마을. 마을이 끝나는 부분 해안가 절벽에 가족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절벽 뒤편의 산이 지붕이요, 절벽이 벽이 되는 자연 그대로의 집. 전북 변산반도 무항 가족 호텔입니다. 상업 물류시설. 한국종합이 추구하는 상업 및 물류시설은 행복과 만족의 공간, 해피스페이스입니다. 속도와 시간을 무기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꿈과 욕망, 환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테마 스페이스와 가로수, 산책길 등의 녹색 스트리트를 조화롭게 구성. 쇼핑, 문화,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생명수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필히 구성해 고객들이 쉬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쇼핑 역시 쉼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업시설의 탄생. 등촌동 아름다운 아울렛.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건물에 투영되도록 한 앞선 디자인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위치한 몽골 백화점은 몽골 최초의 민영 백화점으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설계했습니다. 몽골 최초의 민영 백화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몽골 백화점은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들어선 복합문화 및 판매시설은 미래형 휴게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동선으로 건물에 진입하면 상하가 오픈된 다양한 공간이 방문객을 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의 하늘 정원은 빠르게 달려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진정한 망중한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과거 강북과 강남을 오가는 사람들의 나루터였던 노량진. 추억의 황포 돛단배가 다시 돌아옵니다. 과거의 황포 돛단배를 형상화한 노량진 복합 컴플렉스 센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복합 공간을 채용하며 언제라도 한강을 유람할 듯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 한국종합은 30여 년 동안 철도,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융합해 보다 큰 건축,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 등이 그것이며 개발 전략과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계획, 투자 유치까지 토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의 도시개발사업의 중심 항만재개발사업,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사업이자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이 될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참여, 교통, 운동, 오락, 업무, 공공, 숙박 등에 걸친 전방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동북아 해양 레포츠 관문 부산 마리나 리조트 사업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한국형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4년간 쌓아온 교통시설 건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울산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울산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시중심 기능을 창조하고 고속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 경관 친화적인 모범 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서울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의 중심역인 오류 역세권 개발 사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검단 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물류 기능에 날개를 달게 했습니다.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거점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발전을 통해 광명의 새로운 에너지를 수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종합의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낙후됐던 베트남 다낭시를 자연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여 복합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그 이후 다낭시의 최고의 자리에 아파트, 쇼핑몰, 호텔이 한 단지에 위치한 최고급 복합단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한국종합은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은 교통기반시설 전문건축회사로서 특히 철도 관련 건축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고속철도 등 각 교통시스템에 맞는 최첨단 맞춤형 설계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지역의 생태와 자연, 지역, 문화, 역사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이 짓는 교통시설은 늘 그 도시의 새로운 동력이 되며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원래 갖고 있던 역사적 문화적 자산과 지역 문화를 그대로 보존해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 역사로 주목받았던 별내 역사. 역사 문화의 도시 공주에는 백제의 기품과 자연을 그대로 살린 호남 고속철도 공주 역사. 단풍의 도시로 이름난 정읍에는 시간을 담는 단풍이라는 컨셉으로 정읍 역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지하와 지상의 경계를 허문 그린 네트워크와 에코플로어로 주목받은 신안산선 신풍역사 등이 한국종합의 대표적인 역사 건축물들입니다. 한국종합은 해외에도 길을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열차가 머무는 곳, 알제리 철도역사, 상해 교통의 허브가 된 중국 상해시 홍교 교통센터 등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길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일까? 그렇게 집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집, 한국종합이 짓습니다. 한국종합은 빠르게 변하는 21세기 도시건축 환경에 발맞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집,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락한 집, 미래를 생각해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짓고자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시스템과 업무 세분화로 주거시설만을 담당하는 전문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완벽한 계획을 추구하며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 특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최상의 주거 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종합의 대표적인 주거 시설 아파트 신축 공사 사업은 생태와 자연, 편리함과 안락함을 최대로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를 추구합니다. 한국종합이 설계한 천안 두정아파트, 용인시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 등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아파트, 최첨단 주거 시스템 인텔리전트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에서 더 나은 새것을 창조한다. 한국종합주거시설팀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인 주택 재건축 사업. 최고의 설계 능력과 사업의 빠른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줄이고 재산 가치는 늘려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딸기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원미 7블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고품격 주거단지 강화 6블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시를 살리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한국종합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은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 시대를 아우르는 창조력으로 새로운 주거 문화의 비전과 미래 주거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CM 사업본부. 고객의 마음이 한국종합의 마음. 고객의 이익이 한국종합의 이익. 고객과의 일심동체. CM 사업본부의 마음입니다. 설계, 시공 등 건설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중 중요한 핵심 영역인 감리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종합 CM 사업본부는 공사 발주자인 건축주를 대신해서 전문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축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감리 업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사 이래로 다양한 분야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중 90%는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공공청사를 비롯하여 철도,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인 SOC 사업을 주축으로 성공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축적해 발주처로부터 신뢰와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계획된 설계 경제성과 공법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이고 건축주의 요구를 공사에 정확히 반영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관계자들 간의 의견 충돌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분쟁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자문 전문가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M 사업은 공사 착공 단계부터 참여하는 감리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의 용역입니다. 설계 착수 시점부터 공사 준공까지 투입되어 설계자와 시공자를 감독하고 생애 주기적 경제 가치를 검토하는 가치공학을 시행함으로써 건축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반자적 기술 자문 역할을 책임집니다. 철도, 지하철, 공영청사 등 정부 발주의 책임 감리 용역을 꾸준히 수행해온 한국종합은 철도의 다양한 변천에 따라 고속철도, 경량전철, 도시철도, 자기부상열차 등 특성에 맞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국내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열차 통행 빈도와 혼잡도를 보이는 신도림 역사 신축 책임 감리를 비롯해 지하철 역사 개선, 편의시설 공사 등 철도 분야 책임 감리는 한국종합의 중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종합은 공용청사, 문화집회, 교육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각 분야별 책임 감리 실적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국내 및 국외 건설 사업 관리 분야를 책임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한국 종합이 디자인합니다. 이제 한국 종합은 교통, 주거, 업무 시설 등 건축 설계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은 신뢰의 힘으로 21세기 한국은 한국 종합이 디자인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감성적 디자인, 글로벌한 디자인으로 힘찬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짓는 사람, 보는 사람, 사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디자인. 바로 한국 종합이 추구하는 디자인입니다. 큰 회사가 되기보다는 좋은 회사로, 스피드가 아닌 꾸준함으로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한국 종합의 마음입니다. 전북 변산랜드 모함 가족 코리아. 21세기 한국은 한국 종합이 디자인합니다.